지금으로부터 제26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역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뿌리 사람 세계 모임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기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햇살은 화사한데도 날씨가 아주 많이 차네요. 근데도 이렇게 강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6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역사 포럼을 독일에서 공부하신 함부르크 대학에서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신 최양헌 교수님과 함께 삼십진법과 천부경, 천체 물리와의 비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최양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촛불과 태극기를 태극기가 어지러운 광화문 광장을 뒤로하고 변함없는 우리 역사와 정신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마음 깊은 동지의식과 또 반갑고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저 2월의 광장이 우리 위대한 선조들의 홍익정신으로 축제가 되는 그날은 아득하기만 한 건지 바라보는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성 개념 그리고 내적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관념의 세계를 다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념과 권위주의 그리고 그 어떤 환경의 자극이라도 넘어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의 모든 갈등이 한 나무에 피는 꽃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활기찬 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역사계에 아주 맑고 곱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기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신 우리 최양은 박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최양은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독일에 살고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9년째 이제 약 3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떠나기 전에 고등학교 서울 예일여고에서 물리 교사하는 도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선 이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맞았어요. 그때 제2외국어 배우실 때 많이 맞으셨죠. 근데 맞기가 싫어가지고 독일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왜 독일 갔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맞기 싫어서 독일어 하다 보니까 독일어가 맨날 이제 100점 맞고 또 자신 붙고 해가지고 결국은 교편생활 더 지나면 제 꿈을
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7년 교편 생활하고 이제 함부르크에서 북쪽으로 있는 킬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여기 그 물리뿐만 아니라 대학 다닐 때부터 탈춤, 사물놀이, 무용 이런 등등을 가르치고 또 제가 배우고 쭉 하다가 결국은 독일 가서도 하고 있고 또 독일에서는 제일 먼저 광복 간호사분들이 오랫동안 한 약 50년, 60년 되시는데 그분들 자녀들이 이제 지금 이제 2세, 지금 3세까지 남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사물놀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 관한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독일 학교에 정식으로 교민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이제 제3 외국어로 제가 첫 번째 인가를 받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독일에 우리 약 3만 5천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함부르크에는 약 2,500명 정도를 살고 있고 3만 5천 명 중에서 약 1만 명 정도가 유학생들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 어르신들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종교가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닌데 단지 과학적인 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도 철학과 종교를 모르신다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원고에는 약간 너무 딱딱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약간 도입 부분에 요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작년에 참 신나셨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 좀 화면 좀 위에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렌저 위에 빔 프로젝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릴 수 있네. 예. 네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작년에 우리 전 국민을 아주 굉장히 힘차게 또 즐겁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역사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세계적인 업체들이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삼성이 좀 어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로 우리나라 기업체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독일 갔을 때는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기 전에 백화점에 저 구석진대에 삼성 대우 제품들이 정말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앞에 제일 비싸게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런 브랜드로가 가지고 뭐 구글이라든지 IBM이든지 다 나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아직 삼성은 못 들어가 있어요.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요새 삼성이 좀 어렵죠. 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 9.3%의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받아야 되는데 약 9.3%도 한국이 안 알려져서 삼성이라는 것이 코리아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현대도 현대 그래가지고 일본 거로 하지 한국 거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시아 1등 국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좀 자부심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천부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 놀랍고 제가 늘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우주 팽창계수에 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우주 팽창계수라는 것은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집어넣어서 그 팽창계수에 따라서 이 연도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주 팽창 계수가 잘 과학적인 자료가 없었을 때는 약 530억 년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우주가. 근데 최근에는 나중에 디프맵에 나오겠지만은 약 130억 년. 그럼 또 우리가 더 멀리까지는 못 보기 때문에 130억 년까지만 현재 측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팽창 기술을 제가 논문을 쓸 때 천부경이라는 것을 제가 독일에서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쓴 책을 천부경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도중에 한 중간쯤 보다가 설명을 그분은 나름대로 저 철학적과 종교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갑자기 벌떡 책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연구소에서. 그리고 무거운 책을 들고 정말 허허 웃으면서 제가 한 바퀴 몇 바퀴 돌았습니다. 아, 내가 미쳤구나. 왜 미쳤냐고 생각했더니 천부경을 내가 한국에서 알지 못하고 30년 전에 이 독일 땅에 와서 천부경을 접하다니 천부경을 진짜 알았더라면 제가 독일로 안 왔을 텐데 천부경을 알았다면 한국에서 더 연구를 더 하고 더 많은 분들에 배웠을 텐데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천부경에 관련된 책자를 전부 다 한국에 올 때마다 아내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책을 전부 다 이제 보고 나름대로 저런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서 왜 제가 여기 아까 브랜드 뭐 1등 국가에게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천부경이다. 제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따 증명이 바로 돼요. 그래서 올림픽 때 다시 한번 신나는 걸 보시면은 런던 올림픽 때 205개국이 출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5위 됐어요. 작년에 조금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그 가난하고 남북이 갈렸던 이 나라에서 205개국이 출전해가지고 우리가 5위가 됐던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파고시다 연구하시다가 아니면 주변에 너무 세계를 놀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나라라고 봐요. 그리고 수많은 개발 도상국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됐죠. 우리가 옛날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주의 전체를 남의 나라 침략해서 뭐 신민국가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모범 국가가 정말 재탄생뿐만 아니라 그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계를 나가는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고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더 높이 평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 수많은 어려운 과음들을 전부 다 지내고 잠깐 지금 고열이 있듯이 잠깐 지금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 최고 정말 최상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식민지 이런 경험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정학을 잘 이용해야 되겠고 선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한 세계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오늘 이 자리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다른 분 다 훌륭하시지만 한 분이 와 독일에서 와 계세요. 이 자리에도 오늘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특별히 오셨는데 여러분들 한지 공예를 가지고 한지 거기에 금속을 입혀서 금속을 펴서 세계적인 특허를 세 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잠깐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 우리 김경신 작가입니다. 예.
반지에 금속을 입혀가지고 세계 금속 공예에 독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세계의 특허를 가지고 계세요. 저걸 브랜드로 하고 우리나라가 저분을 너무 몰라요. 제가 여러 가지 국가에 한번 상대해 보니까 너무 우리 걸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저분이 나가면은 정말 유럽에서는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분들이 나와서 모실 정도로 굉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몰라요. 서울시장님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과거의 그 가치는 이제 재발견해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재탄생하고 우리 또 현재 과학이 발달된 IT가 발달된 그리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뇌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더 개발과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가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왜 과거의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천부경이라든 어마어마한 81자밖에 안 되는 그 천부경이라는 거 가지고 밑바탕에 전 세계에 어떻게 뻗어 나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린 누구인가 한번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13세기 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카톨릭 수장들이 두고 다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교황님이 들고 다닌 지팡이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용입니다. 용. 그렇죠? 비닐이 가지고 있는 뱀이 아니라 용입니다. 용 문화는 어느 문화예요? 중국 문화가 아니고 우리 겁니다. 세계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앞에 가져나온 것이 용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루브르 박물관 수천 장을 찍으면서 이거 있을 때 제가 전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것도 청룡입니다. 청룡 색깔이 그렇죠? 청룡은 누굴 뜻해요? 어릴 때요? 동쪽 우리를 뜻합니다. 요 밑에도 용이 되어 있고요. 좀 시간상 오늘은 이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천부경 때문에 먼저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자, 개선문 다 아시죠? 자, 개선문 앞에서 사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개선문을 자만히 가까이 이제 줌을 당겨서 보시면 여기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 변형된 만자 문양이죠. 예, 네, 변형된 만자 문양입니다. 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건 노틀담 성당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노틀담 성당. 여기에 요 문 들어가는 문이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는데 여기 문짝에 자세히 봤더니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문짝의 문양이 잎사귀가 아니고 이 문양입니다. 전부 다 용이에요. 예, 세계적인 성당에 상당히 이거 정말 고구리 벽화에 나와 많이 보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 천장을 보시면 천장뿐만 아니라 바닥에 벽에 여러분들 모나리자 그림 있는 곳에서만 사진만 좀 막 찍으시려 했는데 거 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전체 다 천장, 벽, 바닥에 전부 다 변형된 만자 문양입니다. 이런 그 유명한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밑에 바닥에 타일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바닥에도 문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 가보신 분, 여기에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죠. 여기에도
천장에 만자 문양이 다 있습니다. 밑에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있는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 묘입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유리관을 써 있죠. 자세히 보니까 무슨 문양이 있어요? 2300년 전에 우리 문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 게 아니죠. 다시 왜 제가 이것을 서두에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선중국에 있었던 문양 여러 가지를 후중국이 잠깐 배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당시도 선진 문명을 각 나라가 받아서 계속 전파된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자, 그는 우린 누구인가를 보면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예전부터 수많은 그 철인들이 또 깨어나신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동그란지도 예전에는 잘 몰랐을 거고 또 등등의 굉장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달 똑같이 동그랗고 태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타고 있고 태양계에서는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 이것은 하나의 행성이지만 태양 자체가 별입니다. 별. 그래서 스스로 타죠. 그래서 수소 헬륨들이 계속 끊임없이 타고 있어서 그 열을 우리한테 주고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은 전부 다 스스로 타서 스타죠. 스타. 아, 스타. 영어로 스타지만 한국말 번역하냐면 스스로 타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별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떠 있는 건 전부 다 빛을 발하는 가스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셨지만은 북두칠성에서 우리가 왔다. 우리 북두칠성 다시 가고 칠성신앙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우리 과학 시대에서는 이게 다 증명이 다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행성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누구인가 또 어디서 만나 계속 끊임없이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토성을 아마 많은 경우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가서 따다가 사랑하는 부인이나 애인한테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예쁩니다. 토성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우주에 떠 있을까?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 마귀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허블 만원경으로 우주의 한 곳을 촬영한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활용하는 그런 수많은 만원경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고물이 됐습니다. 제가 있는 함부르크의 천문대에도 굉장히 큰 대형 만원경이 다 있는데 지금 실험용밖에 사용 안 해요. 이제는 전부 다 우주에 떠 있는 전파 만원경 가지고 우주를 촬영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또 요런 안 보이는 부분에도 또 파고 들어가면은 또 요런 세계가 또 나오고 끊임없이 여기 은하수 이거 엄청난 은하수죠. 또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 뒤편에 또 있고 어마어마한 세계에 우리 지구 역시 떠 있습니다. 자, 가스 덩어리가 우주에서 이제 가스 덩어리가 별이 막 탄생되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가스가 폭발하고 가스 폭발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가스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니까 이런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수많은 전부 다 이 우주의 가스, 별, 또 그 안에 또 생명체도 살고 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냐 끊임없이 인류 탄생 이후로 하늘을 보면서 질문을 해왔을 겁니다. 자, 별이 폭발하는 거예요. 별의 일생은 수십억 년 이상이 가는데 별이 폭발을 해서 엄청나게 폭발한 것을 지금 가스 덩어리가 이제 막 밀려나가는 거죠. 이 힘이란 것은 정말 장대하죠. 이것이 나가면서 이런 가스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별을 또 만들어요. 별과 별을 또 만들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은하 같은 게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많은 경우로 보이는데 그 은하는 우리 지구에서 얼마큼 떨어졌냐면 22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220만 광년. 빛이 220만 년 동안 가야 빛의 속도로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까 보셨던 수많은 은하들 중에 하나로 가요. 220만 년이면 지금 220만 년 전에 반짝인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220만 년 전에 반짝인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북두칠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도 76광년 떨어졌어요. 76년 전에 반짝인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자리 없어요. 76년 전에 반짝인 것을 그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35 광년에 썼는데 전판 만원경이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까지는 135 광년이에요. 뭐 그 1광년도 뭐 어마어마한데 135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우주라는 것은 뭐 수많은 은하 뭐 또 이런 것은 구상성단 여러 가지 별이 뭉쳐서 된 구상성단이라든지 나선 운양 은하라든지 등등 뭐 은하와 은하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대폭발을 일으키는 분양이라든지 전부 다 우주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우주가 있으면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 바깥에 또 우주가 있을 것이고 이건 상상한 거예요. 그 우주의 크기는 현재 약 460억 광년인데 우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약 130억 광년. 1광년 뒤에 보시면 바로 이 거리예요. 1광년은 빛이 1년간 간 거리. 보니까 동그라미가 13개가 있어야 돼요. 킬로미터로. 근데 우주의 크기는 더 많죠. 동그라미가 23개가 있어야 돼요. 이 거리. 뭐 상상 이상의 정도로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현재도 느끼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사님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아하 어떤 규칙이 있겠구나. 그렇죠? 어떤 규칙. 그래서 우리 은하 크기는 대강 이제 약 10만 광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밤하늘에 여러분들 해변가나 산에 가시면 보이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뭐 커다란 별빛이 이렇게 보이죠? 그게 10만 광년이에요. 길이가 폭은 5만 광년. 폭은 우리 지구의 직경은 약 12,00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광년으로 따져야 돼요. 나중에는 광년도 또 이제 단위가 우주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광년 자체도 파세크라는 그런 단위를 또 써요.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지만은 너무나 크니까 광년보다도 큰 단위를 써야만이 우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구가 우리 태양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죠. 근데 이 태양계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예요. 밀키. 우리 이 은하는 하나의 다른 어떤 성운의 하나야. 이 성운 자체 또 성단의 하나고 그 작은 부분을 우리가 확대 보니까 결국 여기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존재밖에 안 된다.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사진을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은하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 그리고 이 나선 은하는 태풍이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모습이나 우리 태극기의 문양 그 자체도 우주의 원초적인 문양이죠. 이 뒤에 이제 점점점 보이는 것은 이제 가스 덩어리가 뭉쳐서 스트링 테오리라 해가지고 이제 끈 이론 끈이 연결돼서 하나의 가스 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스 덩어리가 뭉치고 폭발하고 서로 계속 반복되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사라져요. 앞으로 우리 태양은 약 50억 년을 가야만이 태양이 사라진다고 우리 추측하고 있습니다. 50억 년.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50억 년. 그래서 이런 나선 은하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똑바로 은하를 위에서 쳐다봤다고 했을 때 우리 은하에서 태양의 위치 옆에서 봤을 때 태양의 위치는 이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거기에 북두칠선, 북극성이 거기에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 은하가 어느 얼마 속도로 움직이느냐? 이 은하 자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자체가 초속 600km 달리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초속 600으로 달리고 있어요. 600km로. 우리 튕겨 나가지 않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죠. 수많은 여러 가지 은하 모양들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은하가 서로 만나서 힘의 논리에서 이제 파괴되고 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이건 이제 별이 폭발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걸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하가 이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와 지구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주 전체를 지구라 생각하시면 우주 전체를 전체는 지구는 얼마냐면은 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요 원자 하나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지구 덩어리를 우주로 봤을 때 지구라는 것은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우주 속에 우리 지구 또 지구 외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조사님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또 엄청난 컴퓨터라든지 뭐 전파만 환경도 없었을 때 이 조사님들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전파하고 전파해서 첨성대도 만들어놓고 참 첨성대는 여러분들 세계 천문학 책을 제일 첫 장을 보면요. 영어로 된 책이라 책이 많으니까 제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제일 먼저 첨성대가 나옵니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우주를 하늘을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첨성대가 세계 천문학 책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대폭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폭발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3초 만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3초 만에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별과 은하 수많은 사건들을 이 우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3초 만에 이 우주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부경의 어떤 규칙 그것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자, 하늘에 떠다니는 이런 우주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다니는 혜성을 봤어요. 혜성 접근해서 혜성을 촬영한 겁니다. 이제 지구에서 봤던 돌덩어리와 똑같은 거죠. 이 혜성을 그냥 돌덩어리예요. 이거 지나면서 여기 이제 먼지가 나와가지고 먼지가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혜성을 보이는 건데 그런 흔적도 세계의 수많은 역사책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혜성의 증거가 제일 많이 써 있어요. 혜성이. 작게는 이제 가장 커다란 우리가 우주를 보셨지만은 이제 더 작은 입자까지 우주의 기본이 뭔가 그래서 마지막 힉스 입자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잘라봤어요. 커다란 우주에서 우주의 원체 뭐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또 서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 원소가 또 수만이 만들어서 생물이 만들어졌듯이 작게는 이제 힉스 입자까지 이 힉스 입자를 또 한번 쪼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왜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물질이라서 한번 또 짜게면 또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발견할 때마다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지금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더 작은 입자가 분명히 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 우주의 탄생과 또 지구에서의 탄생도 마찬가지 원소 좀 아까 작은 입자에서부터 이런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간도 만들어졌다. 그렇겠죠? 이 우주에서. 네. 어떤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기본은 다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우주를 보셨고 또 생물 지구를 보셨고 우리 인간까지 굉장히 우리 과거의 선인들은 계속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다른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서양에서는 어떻게 봤냐. 이 우주를 우주는 물로 되어 있다 그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나시메네스는 공기로 되어 있다 그러고 데모크리토스는 우주는 이제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원자하고 차이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천체들은 모두 원운동한다고 벌써 2400년 전에 주장을 했어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230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 중,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가. 지구에서 보는 관점이죠. 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하나의 행성이 있고 또 다른 행성이 있어 서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저 작용되는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가 중심이 아니고 까만 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바뀌었죠. 정 가운데가 아니고 다른 원리로 이제 우주가 돈다고 봤습니다. 우주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는 그래서 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여기서 돌고 있다. 지구를 돌고 있고 각자의 위성들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들어가면은 중세는 또 기독교 세력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게. 그래서 여기 이제 코페르니쿠스하고 티크 브라헤는 중세 때 말 그대로 유명한 천문학자이면서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근데 서로 주장이 달라요. 태양 중심으로 돈다, 지구 중심으로 돈다, 스승과 제자가 또 달리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여기 벌써 1500년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가가 되겠죠. 초중반 조금 지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18세기 정조대왕 후까지 18세기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과학에 가장 발달된 나라가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발달된 게 많았어요. 예, 중세는 유럽은 거의 다 과학을 죽였기 때문에 신학이 그래서 그것을 서양 문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으로 우리 걸 전부 다 나쁘고 못되고 들떨어지고 이런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성들이 돈다라고 이제 최근에 일어나가 똑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돈다는 태양계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데카르트는 이 우주는 에테르로 차 있다 그랬어요. 에테르 차 있고 에테르가 흐르면서 행성과 기타 전체들을 소용돌이 아까 가스 덩어리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만 원짜리 돈에 만 원짜리 돈에 선기 옥형 그 기구가 만 원짜리 돈에 새겨져 있죠.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이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선기 옥형의 거의 비슷한 형태가 현재 케플러가 다면체로 구상을 한 건데 이 원뿌리는 전 분명히 천부경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돌린 거는 저 또 다른 건데 오늘은 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오늘날 현대 천문학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만원경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해서 중세는 중세 유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우주는 별이 떠 있는 곳에 그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좀 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천문학책에 꼭 반드시 나와요. 중세 유럽의 우주는 꽉 차 있는 곳에 태양의 가운데 있고 별이 떠 있지만 그 바깥에 뭐가 또 있을 것이다. 바깥에 궁금해서 쳐다보는 천문학도는 반드시 봐야 될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우주는 지금부터 이제 천부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늘의 형상과 뜻을 이제 81제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우주를 보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우리 그 분자, 원자, 힉스 입자까지 그런 세계까지 넘나들면서 이제 상상을 하셔요. 근데 천부경의 이 특질에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성, 그 다음에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해석이. 그 다음에 뭘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뭘 정말 그 많은 내용을 압축해놓은 압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칙,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앞으로 뭘 우리가 또 상상하고 예언할 수 있는 이게 특질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천체 물질의 형성은 필연적인 구조 원리가 분명히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돌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마침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맞아서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쳤어요. 그 질문. 필연으로 보세요? 우연히 보세요? 이건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지나가다 재수 없어서 정말 맞았다. 이게 우연이다. 필연. 해피는 절로 돌아가면 안 맞을 거야. 해피는 일로 지나가서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돌이 떨어진 속도와 이 분이 이렇게 이런 속도를 안 갔으면 안 맞았겠죠. 맞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필연이죠. 그렇게 되면 필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연이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한 것은 아까 보셨던 수많은 별, 가스덩어리 등등도 굉장히 무질서한 거 보는데 그런 질서 정연하게 별이 탄생되면서 그 힘의 원리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태극기 원리 모양으로. 서로 힘의 원리에서 어느 것이 이긴지 진인지 그 원리에서 우주까지 돌아가고 그 우주의 그 수많은 형성된 그 은하수들이 또 그 힘의 원리에서 또 돌아갑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드렸던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22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그 은하와 우리 은하하고 22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 근데 그 만유인력이 작용해요. 밀물과 쌀물이 있듯이 바닷가에 가시면 그 많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이 우주도 그런 힘의 원리로 질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수라는 개념을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새로운 과학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핵심에 접근하고 근본적인 우주 정신 하나의 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나는 뭐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고 하나의 존재가 되죠. 뿌리, 근원. 그것이 천부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하나에서 천체 물리 아까 기본적으로 보셨던 마지막 보셨던 빅뱅 어떤 하나에서 퍼져나갔잖아요. 어떤 하나의 원리에서 그 사방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통일된 자연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 있는 그 자체는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요.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빵 터졌어요. 빵 터지는 동안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때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죠. 가스덩어리가 나중에 별 은하를 만들듯이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3초 사이에 우주를 만들었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공간 물질 시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물이 존재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질로 가치의 척도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자연 법칙은 하나의 체계화된 수의 세계다. 자연 법칙은 앞에 보여드렸던 우주라는 것을 개념을 보시고 작은 우리가 미시 세계도 봤을 때 체계화된 수의 세계고 수에서 출발해서 수에 귀결된다. 이걸 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에 시작해서 수위를 끝난다. 일심우시일, 일점우종일, 일 시작하고 일로 끝나잖아요. 전부 다 연결이 안 된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로 이제 가치관념의 기준을 설정하는 어떤 기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간과 또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지낸 상태를 뻥 터진 순간에 3초 만에 우주가 만들어졌듯이 공간, 물질, 시간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천부경 자수를 보면요, 여기 이제 일자가 11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자 다 더하니까 마지막 일자를 앞에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마지막 일신무시, 처음 일신무시라고 마지막 일자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로 보고 그러면 10개로 보고 전체가 30자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81자에 30개의 숫자가 들어있을 정도면은 이게 뭔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암축된 건데 30개의 숫자가 들어있으니 굉장히 뭐를 암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적이면서 양적이고 이제 운동과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체적이면서 전체를 볼 수가 있죠. 작은 걸 하나 보면서도 우리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우주를 보고, 그래서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우주를 아는 거죠. 우주를 깨치는 거. 그 우주론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우주론. 아까 서양의 우주론과 우리의 우주론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법칙은 이제 통일된 수, 이 81자에 들어있는 통일된 수로서 이제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원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원인 아까 빅뱅 천천물리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천부경의 수리는 사물의 전체적 구조와 원인을 수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 이제 나타나 있다 보고요. 법칙도 적용이 되지만 법칙에서는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지더라도 역학적이 되겠죠. 운동이 되니까 역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구조적인 거, 질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비슷한 말에 좀 이게 반복이 되지만요. 그래서 천부경은 결국은 수의 경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물론 있지만 수의 경전이고, 또 하늘의 과학.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자도 아니고 종교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주 물리하고 좀 같이 비교해 보니까 저는 하늘의 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천지인 대합일의 창조 원리,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된 81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법칙은 체계화된 수의 세계 어떤 법칙적으로 규칙과 함께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의 탄생과 작은 미시 세계,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사물들, 수많은 생물들, 우리 인간까지 하나의 법칙성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수의 원리는 이제 존재 법칙, 그다음에 구조와 질서, 힘의 개념, 양과 질, 통일의 개념이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주를 여기 지금 네모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를 뭐 하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동그란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하얀 이 우주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얀 거를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에 뭐가 생겼다. 뭐가 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체계적인 개념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 아까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다가 점 하나 생겼다고 상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한으로 표현해보자. 한. 그것을 일로 표현하고 플러스로 표현해보자. 단순히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존재냐 비존재냐,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 뭐 요즘은 이제 반물질까지 나오지만은 존재냐 비존재냐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한이 아까 그 보이셨던 점 하나가 존재일 수도 있고 존재 아닐 수도 있다 했을 때 이것을 1로 보고 이것도 2로 보자. 이게 단순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로 보고 이것을 마이너스로 봤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그렇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어떤 법칙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빅뱅에서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게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뻥 터지는 순간에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우주에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현재 아까 보셨던 135억 년, 그 뒤에 이제 더 추측 가능하다면 400억 년 이상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한 겁니다. 1, 2, 3으로. 이쪽도 분명히 마찬가지에 존재합니다. 이쪽은 플러스성이 있는 곳이고 이쪽은 마이너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개념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탄생해서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까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 막 무질서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하모니가 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만들어져죠. 그러면서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점, 한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뻥 터졌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뭐예요? 원심력이죠. 원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확 모아져야 되니까 구심성이 있어야 되겠죠? 원심력과 반대적인 구심성.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이제 원심성, 구심성을 다 포함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거 우리가 플러스로 보고 이건 구심성 물질을 이것을 마이너스로 보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중성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따로 뭐 들어가긴 마이너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성 있는 공간과 또 구심성 있는 물질 그다음에 시간이 탄생되게 됐습니다. 아까 수의 원리에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빅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표현을 이제 1, 2, 3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깨어있는 우리 한민족은 이것을 천지인으로 보자. 단순히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숫자를 1, 2, 3으로 했고 천지인이 표현했고 공간 물질 시간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특성은 플러스로 놓고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중성이다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큰 한에서 물질과 존재와 비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1과 2로 봤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1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지인으로 보고 이것은 반대로 반대성이 있으니까 아까 비물질을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맨 뿌리 한부터 나온 이쪽이나 이쪽이나 나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원형 삼위일체라 그러고 이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성 아실 때 이제는 육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에서 뭔가 한 점에서 1, 2, 3이 만들어지면서 원형과 상대성으로 해서 이제 육진이 만들어져서 우리 천부경의 제일 가운데 숫자 이제 6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칠팔구가 이제 또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플러스, 아까 이쪽에 플러스라고 했었죠. 맨 처음에.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아, 그럼 이것을 플러스성이 들어있는 삼진이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삼진이.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이쪽은 플러스성, 이쪽은 마이너스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 물질 시간, 이쪽은 이제 물질 공간 이제 반대로 됐고 성격이 또 다르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잡아당기는 거, 밀어내는 거, 인력, 청력 등등 해서 중속력 해서 우주 아까 빅뱅을 설명드렸을 때 똑같은 원리로 현재 전삼진, 후삼진 상대성으로 이 세상은 상대성으로 항상 모든 거 형성되니까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에서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을 이제 아까 옆으로 봤을 때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반대로 가면 이제 우주의 본질이 뭔가 나오겠죠. 위에서 내려본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옆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1, 2, 3 개념에서 다시 원래대로 가는. 그래서 이 공간 물질 또 이 시간이 이제 상대성하고 있는 것도 하고 서로 상호 작용이 된다고 봤습니다. 작용이 되겠죠. 이 우주 공간 내에서. 단순히 자기 혼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이 된다고 봤어요. 여기서 이제 생성 원칙대로 따라서 상호 작용이 된다고 봤을 때 아하, 여기서 이제 뭔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 플러스성 있는 것과 마이너스성 있는 것 중에서 이쪽 플러스 이쪽 플러스는 또 다르네 이게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플러스성에 있는 거에 플러스와
이쪽이 마이너스성에 있는 플러스가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 왜 이쪽은 물질이고 비물질입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봤을 때. 그래서 수의 기호는 이제 빅뱅에서 우주의 생성과 함께 이제 발생된 거라고 봅니다.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 2, 3 원방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또 우리가 쉽게 표현해도 이쪽을 홀로 했으면 짝으로 놓고 이건 홀짝 이쪽은 반대로 짝홀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태와 본질성에서 밀어내는 거와 잡아당기는 거와 이제 서로 중성인 상태에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같이 봤을 때 또 이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이 형성되고 그 물질이 나중에 어떤 힘이 작용되면 다시 폭발해서 별이 폭발하고 우주가 폭발하는 거와 마찬가지 은하수가 폭발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또 표현을 잡아당기고 이제 퍼져나가는 거 잡아당기는 거 중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 공간성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다니까 3으로 표시했던 거죠. 마찬가지 2하고 1 반대 방향으로 이쪽은 마이너스성이고 이쪽은 플러스성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서로 상호작용해요. 아까 1에서 하큰 안에서 존재와 비존재를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눠준 거죠. 1, 2, 3으로 아 그럼 이쪽은 지천이 있는 거죠. 표현 방법을 이제 1, 2, 3 아니라 이제 4, 5, 6 표현하면 6준이 만들어지고 이 천 자체에 플러스성 자체에 이 플러스성 자체에 서로 또 상대성이 또 있을 것이다. 아하 요 1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것이고 요 2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것이고 또 3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도 마찬가지 이쪽 마이너스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왜 이쪽은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인데도 전부 다 플러스로 봤고 마이너스성이니까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1에서 2로 가가지고 3으로 가가지고 6으로 돼서 이제 10이 완성된 거예요. 숫자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이제 플러스성하고 마이너스성하고 다르고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삼지진법으로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큰 한에서 존재 비존재를 나눠줬고 이제 천지인으로 나눠줬었죠. 그것을 1, 2, 3, 4, 5, 6 표현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성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에서 10이 완성되면서 이 10까지 내려갔다가 각각의 1, 2, 10까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또 중성이 있을 것이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성으로 보고 여기 이제 천재인이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3, 14, 15가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니까 이 13, 14, 15가 나중에 뒤에서 다 나와요. 1, 7, 2, 8, 3, 9. 즉 13이 1, 7을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14가 2하고 8, 2하고 8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총 30까지에 나눠지면서 더 이상 안 나눠져요. 왜? 똑같이 반복이 되는 1, 2, 3 똑같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이제 삼지진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진법, 3진법, 10진법, 12진법, 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 같은 경우는 12진법과 60진법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 30이 탄생이 되면서 우주의 본질인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호를 집어넣었어요. 기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1, 2, 3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아, 그 다음 거는 요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와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중성.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 좀 저 뒷부분에서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여기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좀 있어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중성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각의 이제 기호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죠. 10진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요 1이 플러스성 마이너스성 중성 요 2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됐어요. 요 5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여기 복합적인 것이 작용이 돼서 이것이 이제 6개로 나눠지는 것이 이 앞부분에 보셨던 바로 이거예요. 이 중성이 작용됐기 때문에 아, 그거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뒷부분 바로 나와요. 요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작용이 되면서 마찬가지 상호 작용이 됩니다. 작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 중성 부분 불안정한 부분, 이 불안정한 부분이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서 위성이 제일 많아요. 이 불안정한 부분에서 지구에서 지진이 발생해요. 불안정한 부분에서 우리 몸에서 고장이 나요. 병이 나요. 다 삼시주법으로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선생님 질문하신 이 중성 말씀드렸는데 13, 14, 15는 요 1과 7, 1과 7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 13은 이 앞에 보이는 첫 번째는 첫 번째 기호들은 뒷부분에 여 위에 있는 기호였습니다. 여 위에 있는 기호였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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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이 기호입니다. 이 기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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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기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2번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1번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죠. 2번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됐습니다. 요 기호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13을 뒤로 돌아가면은 요 13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13은 앞에 이제 중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성이 있었잖아요. 중성이 있어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이게 플러스였었죠. 그래서 중성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1 1이 뭐냐면 1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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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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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마이너스 남아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즉 13은 요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 14를 보시면 2와 8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8을 보시죠. 2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중성에 들어있는 것은 13, 14, 15나 28, 29, 30은 중성 때문에 이렇게지 위에 있는 성격하고 똑같이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봤을 때 조직수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32 조직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부터 32 조직수가 되고 수의 이 조직수라는 것은 구조나 구성력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수의 질로 보시는 거예요. 번호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질이 있을 것이고 성호 상호 관계에서 개체가 전체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상호 작용하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구조와 질서 속에서 개체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영역은 제한이 없죠. 끝없이 나가는 거라. 근데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이고 전체임에서 개체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주를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개념은 이제 많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태에서 태초에 135억 년 전에 뻥 했을 때 하는 근원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10진법에서 아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쭉 했고 홀짝으로 홀짝홀짝 했습니다. 그래서 1과 2의 관계를 더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반대성이 됐습니다. 다시 반복이 되죠. 전산진 후산진 이건 플러스성이고 이쪽은 마이너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와 질서에서 아까 보시죠. 천지인 사상에서 밑으로 천지인 사상으로 3단 구조로
만들어지면서 공간 구조와 시간 구조, 공간 만들어지고 시간 구조 만들어졌죠. 삼지침법으로. 그다음에 체계화된 구조적인 함수고 이것이 계속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 우주와 만물이 형성됐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육진이 만들어졌으면서 천 그다음에 십진이 만들어졌죠. 지 그다음에 삼지침법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글자에 표현한 거고요. 이 개체수 십진수를 위에서 홀짝홀짝홀짝 10까지 1, 2, 3부터 1부터 10까지 해서 이제 구조적 조직의 함수 관계가 되면서 이제 역학이 존재하고 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7법을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파생 함수가 나오는데 상호 관계에 의해서 내가 나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상호 관계에서 다른 제3의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모수고 이제 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수, 개체수, 조직수. 종합수라는 것은 아까 맨 윗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6, 6진, 그다음 개체수는 10을 말하는 것이고 조직수는 30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3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분석을 아까 했었고 2차 분석에서 마지막에 이제 각각의 숫자를 이제 조직수로 나눴었죠. 이거 좀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 큰 거를 해서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아까 기본 육진에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전산전 후산전 했을 때 앞에 1, 2도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전체 기호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대성 이 플러스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상대성 기호를 서로 분석해 본 거예요. 1부터 15까지 하고 16부터 30까지 사이에 서로 다 상대 기호입니다. 다 달라요. 여기서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개체수가 되고 30은 조직수 마지막 이제 종합수입니다. 이게 육진인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육진에서 요 중간 부분에 10을 뺐습니다. 네, 30쯤에 만들어지면서 기본 육진이 형성된 거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육진. 그래서 앞에 13, 14, 15는 플러스성이고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상대성으로 이제 마이너스성이 바뀌어지면서 자 혼수. 혼수를 볼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13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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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래가 똑같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7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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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과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이와 똑같고 이제 혼수를 설명드린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혼수 15도 마찬가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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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조직수니까 마지막 같이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중성 마이너스 플러스 중성 3하고 9하고 똑같고 이 30은 18하고 24하고 똑같고 그래서 전체가 30 조직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25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1은 앞에 1부터 15까지 전 15 즉 플러스성이 많은 거죠. 뒤에 것은 마이너스성이 들어있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게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특성도 다르고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는 플러스성이 많이 들어있고 26은 마이너스성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동기호수하고 같은 부호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기호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것이 나와요.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1부터 30까지의 분석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1, 2, 3, 4, 5, 6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성이 가장 많은 것은 1 아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죠. 그 다음에 B 이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제일 강한 거 A, B, C, D 강도 순이에요. B 이건 C 이건 플러스성이 있고 이건 마이너스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강도가 달라요. 아하 요 1, 2, 3, 4, 5, 6은 플러스가 강한 쪽이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성이 강한 쪽으로 이게 제일 강해요. 4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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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성이 제일 강한 거
요거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25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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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있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이쪽은 플러스가 강한 거고. 자, 성격 특성 파악이 다 됐습니다. 성격이들 이제 상호 작용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것과 질서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 지금 보셨던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한이 만들어져서 존재와 비존재에서 30까지 거기서 이제 상대성으로 서로 작용하는 것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특성이 되어 특성을 만들어 보니까 특성은 이제 이런 특성들이 플러스성, 마이너스성, 혼성적 해가지고 분해 작용, 기체 상태, 협성 작용, 수소 상태 등등의 특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주체와 개체의 그 함수 관계에 따라서 이제 파생 법칙 어떻게 만들어진 상대성이기 때문에 모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수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듯이 서로 상대성으로 해서 이제 자수가 탄생되는데 기가 막히게 탄생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1과 4가 서로 작용이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천분경의 전체가 바로 이거라고 좀 봐요. 물질과 존재와 비존재를 봤을 때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뭐고 이걸 우리 조선인들은 벌써 깨우치신 거예요. 자, 1과 4로 작용했을 때 여기서 주체는 뭐냐? 여기서 이제 종합수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이제 6준이 나갔었던 거고 이건 10이고 이건 이제 30이에요. 그걸 종합수라고 그러고 개체수라고 그러고 이제 조직수예요. 자, 1과 4로 작용했을 때 4로 작용해서 여기가 주체입니다. 마이너스 마지막 성질이 주체예요. 이것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A 파생, B 파생, C 파생 이렇게 굴분했을 때 서로 작용되면 어떻게 되면 종합수가 상호 작용되면서 나와 작용이 돼요. 종합수가 서로 작용이 되면서 나와 나의 주체하고 작용이 돼요. 개체수 서로 작용되면서 나와 작용이 돼요. 조직수가 작용이 되면서 나와 작용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A 파생이라고 그러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B 파생,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C 파생해서 이제 모수에서 자수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법칙입니다. 객체수의 종합기호. 객체수의 종합기호. 이거 말합니다. 주체수의 종합기호. 주체수의 종합기호. 그 다음에 주체수의 조직기호. 누가? 내가. 내가 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 작용되는 거니까 주체수의 조직기호.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A 파생 바로 A 파생이고 B 파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C 파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작용되는 이제 법칙이 나오고 그래서 8하고 20이 작용했어요. 이게 주체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 20하고 똑같네요. 20이 또 탄생 8하고 20이가 작용했더니 20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2하고 똑같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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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하고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표에 보셨던 이제 이거 이제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호작용해서 모수에서 자수로 하는데 파생법칙에 따라서 해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30집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13과 22. 13에는 여기에 이제 중성이 들어있죠. 그럼 이거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하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네요. 26과 20.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마찬가지 22가 반복돼서 나와서 끊임없이 파생법칙에 의해서 자수가 형성된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서 놀라운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서로 상호작용했더니 30개 30개가 서로 이렇게 작용한 거죠.
이것이 이렇게 30번 작용하고 그 다음 거 작용하고 해보니까 369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3690까지. 왜? 30, 30번 했더니 단순히 900번밖에 안 나오는데 중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3690이라는 경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서로 이제 구조적인 함수를 상태 함수로 보고 운동이고 이제 역학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제 그렇게 작용이 되니까 운동이 되면서 역학적으로 해서. 그래서 상태 함수의 종류에는 공간과 공간, 아까 했죠? 서로 상호작용이니까 공간과 물질, 공간과 시간, 반대로 물질과 물질, 물질과 시간, 시간과 시간에서 작용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파생 법칙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에서 공간과 공간이 형성되고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안 나눠지고 1에서 1, 2, 1, 2에서 1, 3, 1, 2, 3, 1, 2, 3에서 1부터 6, 6에서 그 다음에 1부터 10, 그 다음에 30, 천부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시인제로 우리는 일질서율을 우리는 1년으로 봤을 때 30년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일주기율이라고 그러고, 자, 이 일주기율을 이 중년을 30소년, 30소년 이제 두 번 반복하는 게 900년. 그러면 이것을 1대년으로 봤을 때 27,000년, 세 번을 곱했으니까 27,000년이 나오죠. 27,000년이 뭐예요? 지구의 좌측이 한 바퀴 빙 도는데 27,000년에 이제 우주의 질서가 나오네요. 27,000년 만에 한 바퀴가 지축이 돕니다. 이제 그림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 단위로 30으로 좀 나눠봤어요. 30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30으로 나눠봤고, 이것을 계절별로 봤어요. 번호로 이제 1, 2, 3은 초봄이고 4, 5, 6은 봄이고 해서 계절별로 온도별로 지표 북방과 남방으로 또 분해를 해봤어요. 왜? 우주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반대로 우리 몸의 구조도 똑같네요. 뒷부분에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우주 구조, 지구의 구조, 날씨, 모든 것이 하나의 원칙과 어떤 법칙이 있겠다. 우리 조사님들은 이 81자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81자에. 자, 그러면 이제 30년 사이에 이 157이라는 윤일이 들어있습니다. 윤일 계산해보면은. 그래서 30, 30 곱하면은 아까 이제 30 우리가 지구일로 따져봤을 때 1년을 360일을 12일로 봤을 때 1부터 30까지 해가지고 1년 봤을 때 360일인데 이것을 30년을 보면은 1800일, 1800일에서 이 157일 윤이 들어있으니까 1957일이에요. 30년을 봤을 때 그것을 중년을 보면은 이제 중년 넘어가죠. 또 30도 곱하니까 그러면 328,710이래요. 여기에 이제 윤일이 또 포함이 또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328,718이래요. 중요한 겁니다. 30년, 900년 지났더니 328,718일이 됐어요. 반대로 30년, 900년을 계산을 했더니 윤일까지 다 포함해서 328,718일인데 328,718일을 900년으로 나눴더니 정확하게 365.24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컴퓨터로 계산한 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브랜드를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옛날에 우리 조선님들이 이거 컴퓨터도 없을 때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30집에서 계속 뭐 제가 1, 2, 3막 개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순으로 봤을 때 플러스성과 마이너스성에서 윤일을 다 계산해 본 거예요. 합계가 157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성도 157 해서
361을 평년 봤을 때 이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총 1 계산해서 아까 이제 윤일대로 다 계산한 겁니다. 이 날짜 14, 21, 요 바로 이 번호에 대해서만 그런 윤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7일 아까 계산한 거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고요. 마야 성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물질이 팽이를 돌렸을 때 손을 놓으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원심력이 제일 많겠죠. 바깥에서만 튀어나가는 것이 원심력이 제일 많은 것을 우리 1로 보는 거예요. 1. 아까 플러스 이거 30번 제일 약한 거예요. 반대로 태양이 여기 있을 때 태양에 가까이 있는 거는 원심력이 작겠죠. 바깥에 나간 것이 제일 먼 거죠. 수금, 지하, 목토, 천해, 명 그러면 명왕성의 원심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바깥에 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반대로 해서 30번이 태양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놀라운 것이 또 나옵니다. 이제 아까 플러스성 공간과 마이너스성 공간이 이제 그 상상을 한번 하시고요. 여기 성진 30번 옆에 태양 여기 있어요. 태양 먼지 다음에 수성 그거 좀 지나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금성과 지구 그런 24 있어요. 화성, 소극성, 목성 이렇게 명왜성까지 명왕성 뭐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판명이 됐습니다. 명왜성까지 있는 거로 명왜성 있는 것도 우리 조선인데 벌써 알았어요. 맨눈으로 명왕성도 없다고 지금 그래요 과학자들이. 근데 명왜성까지 있는 거는 우리 알고 있었어요. 명왜성 그냥 1번이 제일 바깥에 나가 있는 원심력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플러스성 중성이 많은 것은 그 별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지구의 별은 뭐예요? 달이잖아요. 행성, 위성. 여기 16과 15가 제일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위성들이 제일 많은데 자 이제 지구의 직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12,800km가 900 곱했더니 태양에서 소극성까지 거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산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뭐 제가 숫자로서 뭐 설명도 너무 기니까 이 숫자에다가 또 36 곱하니까 바깥에 공간. 그래서 안쪽 공간과 바깥의 공간 사이에 그 즉 30성과 29성 우리가 이제 2300만 킬로미터예요. 2300만 킬로미터 떨어지는 29와 30, 요 29와 30 요 사이 그걸 이제 그런 간격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간격으로 해 보니까 이런 간격으로 쭉 다 돼 있어요. 작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1부터 30까지 이 거리가 다 측정 물론 이 우주에는 이게 원칙이 있지만 약간의 그거는 다른 것이 있어요. 우주에서 그 작은 다른 건 얼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태양계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에서 마찬가지 이 거리가 이제 그 간격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자전 시간이 900년에서 이제 6을 나누니까 아까 6진수를 했기 때문에 150년 이것을 상대성 공간하고 그다음에 조직 공간 1부터 15까지 배당하고 또 마찬가지 아까 157이 있었죠? 윤일이 있었던 거 그래서 외곽권 내곽권을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전 주기율 공전 아까 거리 나왔었잖아요. 이제 공전 주기율이 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공전 주기율이 컴퓨터 없이도 공전 주기율이 전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태양계와 지구의 공전전 서로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본 거예요. 여기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이고 이제 태양은 이제 900년 걸리죠. 한 바퀴 돌 때 그거 가지고 이제 30으로 계산한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아까 성진 1번호 1번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이제 계산 수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직경도 역시 마찬가지 또 해양성
북까지 가는 거 뭐 전부 다 직경도 크기 마찬가지. 이제는 거리와 주기율과 이제 그 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크기를 계산해 보고 해 보니까 이것을 저 주기율을 해가지고 이게 해군공화 이거나 30% 계산한 거나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30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주의 원칙대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더라 이게. 자, 우리 이건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브랜드 가치잖아요. 이것도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깨우치고 해서 계속 알려줬는데 우리 걸 너무 무시한 거예요. 자, 이제 지구를 적도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해서 여기를 나눠봤어요. 여기 이 북, 요 지점이 우리 한민족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 좀 불안한 지죠? 13, 14, 15, 28. 아까 중성 있었잖아요. 그죠? 중성. 여기 좀 불안했던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 일본 쪽으로 해서는 아주 만해성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해요. 지진. 그래서 요거를 하신 분이 나중에 뒷부분 나오는데 이제 최재충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셨더니 이 계산으로 몇 날 몇 시에 시간도 30법으로 며칠도 30법 계산해서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이날 이 시에 지진이 일어나겠다 정확히 맞추신 분이에요. 예, 기계도 없이 단순히 계산으로. 이건 남방과 북방을 또 30으로 나눴고 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도는 곳을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또 이 위에서 쳐다본 걸 또 30으로 나눴어요. 아까 명예성 뭐 전부 다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보시던 번호들에 마찬가지 전부 다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이 전부 다 거리 나온 거 전부 다 똑같은 계산을 한 거예요. 아까 이거 다시 그림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번호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죠. 또 은하계 자 이거 보니까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은하의 중심을 통해서 이게 도는 거를 또 보니까 번호에 맞춰 들어가지. 이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기가 아니고 은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별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태양계 속해 있는 은하. 은하가 속해 있는 이 성운. 성운도 똑같은 원리를 갈 것이다. 이 성운이 군단이 되겠죠? 군단. 또 이 전체 똑같은 원리로 갈 것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그렇겠죠? 30법으로. 그럼 우주를 측량할 수 있다 없다? 나오는 거죠. 오늘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우주를 보는 건데 지구에서 이 작은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태양계는 여기에 속해 있고 우리 은하는 여기 속해 있고 이 은하는 마찬가지. 똑같은 요 원리하고 마찬가지다. 저도 아니고 아까 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점 하나 거기서 이제 30분 나눠봤더니 계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산이 나고 앉아서 우주를 본 거죠. 앉아서 이게 바로 브랜드라고 봐요. 우리 강국 국민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계산해서 원리적으로 때 보니까 우주를 앉아서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최재춘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지금 이제 절판돼서 없는데 한배 들어가시면 여기 이 책이 있습니다. 오, 예, 한번 보시고 크기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핸드폰하고 비교하게끔. 이 책에 1935년부터 3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을 분석할 수 있죠. 아까 우주를 분석했으니까 분석했던 거예요. 1부터 30 어느 분은 몇 살 어디에 해당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주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83, 8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을 30으로 나눠세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9, 10, 7, 10 이 번호에 해당되는 9번도 있고 17도 있고 10번도 있어요. 아, 이 분은 이런 상태에 있겠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좋지 않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못 푸는 우주의 구조만 알면 되니까 그냥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율신경이나 보고 순환기 어디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번호.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원칙이 그런데 맞는 거예요. 이걸 우주를 인체로 끌어보니까 최재 선생님이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체질 파생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과민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 27 소년형에 보면 감각기가 허약하고 신경수 소화불량 이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약이 필요 있다 없다? 거기에 처방만 맞으면 되죠. 처방은 뭘로? 이거 다 이제 분석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신 거예요. 어느 부분에 뭐 번호가 또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뭐 여기 뭐 소장계 대장계 1번부터 30 다 돼 있죠. 다 나와 있어요. 구조적으로 다 번호로 좌로나 위아래로나 어느 부분에 앞부분과 뒷부분 전부 다 우리 몸을 구조를 해보니까 그죠. 두뇌부 정상 인체 해부 구조도 네. 이걸 다 풀어냈어요. 뭘로 고쳐요? 수로 고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쑥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쑥으로. 이분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원자폭탄 떨어진 것도 제일 잘생겨 잘 자라는 이 쑥. 쑥도 하나 가지고 아니고 여기 이제 고마쑥 지는 이름을 정해놨는데 여러 개 가지고 같이 붙이는 저도 해봤는데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 배달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암도 치료해야 돼요. 암도. 불치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을 아까 분석해서 알았으니까요.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왜 서양 것만 치고 수술해야 되고 잘라내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가져나가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맨 처음에 일부러 화면을 그걸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태워가지고 몸에다가 바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마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아마 살아계셨더라면은 그야말로 노벨상 몇 개를 받으셨을 뿐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시무시 일중무종일 아까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다 설명이 다 됐죠. 이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라고 봅니다. 장시간 이렇게 또 설명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질문사항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인도 아니고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명하게 몇 분. 예. 저 아니, 먼저 하신 분부터 선에. 예. 아니 저기 저 잠깐만요.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예. 예 잠깐만요. 예. 매우 어리석은 질문. 네. 지금 컴퓨터는 네.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10진법과 12진법. 근데 오늘 30진법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네. 30진법으로까지 진화됐을 때 네. 이진법의 컴퓨터가 맞을 것이냐? 30진법의 컴퓨터가 맞는 것이냐 그거 알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요즘 그 우리 무슨 어떤 무슨 종교 단체에서 선천 시대 후천 시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나 철학에 대한 답변을 예. 할 수도 없고요. 예. 근데 이진법 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 냈잖아요. 예. 근데 이 독일에 제가 모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말로 제가 우리 여기 독일어 이해하신 분이 계신데 독일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Das glaube ich nicht.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천부경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이 원 뿌리를 모르니까. 그 요셉 니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중국 학자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 대한 과학을 철학적인 뭐 조사해서 방당량의 책을 써 아주 뭐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거기 다 읽어봤는데도. 천부경은 천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과학, 천문학의 기본이 되는 그 우주론 거기는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삼십진법에 또 우리가 또 얼마든지 더 발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질문하실 때는 본인의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예, 지금처럼 예, 우리 김상일 교수님. 네, 그 저기 최재 총수님 이제 그 한민족과 천부경 네. 그 책에 이제 그 오늘 강의하신 내용 그 비슷하게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뭐 일명 수리천문학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일 때 그 최재 총수님이 해주신 그 이론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 그 얼마나 더 발전을 시켰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 오늘 제가 강의 들으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좀 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그 연구 네. 의시 예, 최재 총수님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 독창적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후학들이 공부할 때 뭘 비판하고 또 발전시켰는지 이런 연구 동향이 서양에서 어떻게 좀 박사학위 논문을 하든지 이런 걸로 좀 반향이 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재준 선생님의 책을 다 제가 구입을 해서 다 읽어보고 했는데 최재준 선생님은 어디에서 이것을 이론을 끄집어냈다는 건 전혀 안 써 있어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아드님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는 맨날 아프셔가지고 당신 스스로가 이 천부경의 원리를 깨우쳐서 당신 스스로가 치료할 정도로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어린 아들이 자라면서 맨날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시는 것만 보셨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유럽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제가 세미나하고 학술대를 많이 발표했는데 똑같이 다스클라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논문이 될 리가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 교수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뭐 거기 때문에 발전을 그래서 논문 테마를 딴 거로 바꿔라. 예, 테마를 너무 큰 거 좀 이거 너무 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많은 우리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유럽 현장에서 발표를 하지만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문학적으로만 이렇게 전 접근을 해서 했는데 이건 보통 그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쪽 분야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차차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